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한 핫도그 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는 남자친구가 싸울 때 피하는 이유. 보통은 많이 피하잖아요. 어떤 심리에서 대화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빠 얘기 좀 하자. 아 왜 그래? 떡볶이 먹으러 가자. 지금 떡볶이가 중요해? 얘기하자고.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가 미안한데? 아 그냥 내가 다 잘못했어. 밥 먹으러 가자. 얘기 좀 하자고. 아 일단 먹고 나중에 얘기하자.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린애 때면. 아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는 건데? 됐어, 나 갈게. 남자가 왜 피하는 것 같아요? 싸우기 싫은 거지 일단. 일단은 떡볶이라는 미끼로다가 유인을 하는 거지. 같이 음식 먹으면 기분 좋아져서 슥 풀릴 수도 있으니까. 아 슥 슬쩍이라는 거지 사실. 아니 근데 대부분 몰라요 진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틀리면 좆됐다는 말만 알고 있어. 그게 맞네. 솔직히 말할게요, 뭐가 잘못했는지 몰라요. 왜냐? 남자들은 그 잘못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왜 미안하다고 하냐고. 일단 화가 나 있는데 미안하다 해야지. 그러면 해보세요. 오빠 왜 그래 해봐요. 오빠 왜 그래? 뭐가? 얘기 좀 하자. 뭘 잘못했는데 내가? 내가 잘못했다 그랬어? 뭔 얘기를 해 근데.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 내가 잘못했다고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얘기 좀 하자니까 지레 겁을 먹잖아. 궁지에 몰린 고양이 새끼 마냥. 제가 생각하는 여자친구 입장을 얘기를 해보면, 일단 남자가 여자들이 지금 얘기 좀 해라고 하면 오해하고 있는 첫 번째가, 나 지금 화났으니까 넌 일단 내 얘기 한번 들어봐 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자친구가 얘기 좀 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섭섭한 게 이만큼이었고 너의 이런 행동들 때문에 섭섭했으니까 알아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어서 뭘 잘못했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나 모르나 궁금해서. 왜 여자분들은 물어봐요? 뭘 잘못했는데? 아 말해줄 수도 있죠. 말 안 해요 잘. 자, 말 안 하는 첫 번째 이유. 이 새끼가 자꾸 나한테 미안하대. 자기가 잘못했대. 얘기 좀 하자고 한 것뿐이야. 근데 미안하대. 잘못했대.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 네가 잘못해서 내가 기분이 이렇게 나빠져 있는 건데 내가 그걸 자존심 상하게 너 때문에 지금 짜증이 났으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줘라라고 답을 다 주기 싫은 거지. 걔 그러고 있는데 오답을 말해봐. 완말이 싸우는 거야 바로. 그래갖고 남자는 싸우기 싫으니까 이제 오답을 말할 바에는 답안지 제출을 안 하겠다. 맞죠? 보류를 하겠다. 나만 제출을 보류하겠다.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내 생각엔 잘못이 아니야. 내 여자친구는 나빠할 수 있겠어, 기분은. 상대방은. 근데 상대방이 내가 타인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지. 뭔지 모르는 거야, 어떤 나의 행동들 중에. 몇 가지 후보가 있어. 근데 이걸 자칫 잘못했다가 잘못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칫 지금 걸린 건 이 새끼인데? 걸린 건 이 새끼인데 이걸 말한다. 그러면 이걸 말했을 때 상대방이 생각해볼 때 이것도 나쁜 일이야. 그거 말고 또 하다가 또 얘 잘못 찍어 이걸로. 그럼 또 말해야 돼. 그게 맞네. 그게 남자 입장이네. 차라리 모르는 척 잘못했다라고 말해줘. 그러면 그거 맞다. 그게 맞다. 얘가 잘못했다 내가. 물어보지 말고 먼저 말을 해주세요. 남자는 몰라요. 모르고 막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고, 부자들의 경우 같은 경우는 폐가 많아서 어떤 폐를 까야 될지 타이밍을 모르는 거, 뭐가 걸린 건지 모르는 거죠. 어쨌든 여자가 남자친구를 네가 미안한 게 뭔데? 라고 다그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상황을 자기 감정을 더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싸울까요? 그 얘기하다 피하려고 거. 하니까 자꾸만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고 미안하다 하니까, 잘못했다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떡볶이를 처먹으러 가자는데 속이 터지자고 하던지요. 이거를 제가 봤을 때 해결해야 될 게, 남자만 노력한다기보다는 여자도 조금 너그러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뭘 너그러이 마음을 가져? 아니 그러니까 잘못을 했더라도 그래도 너가 아는구나 너 잘못을. 네 죄를 사하노라. 허심탄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얘기를 먼저 이렇게 좀 착하게 해주면 좀 덜 쫄고. 그러니까 오빠 우리 얘기 좀 얘기하는 거. 더 무섭다 그러면. 우리 얘기 좀 할까? 얘가 오늘 미쳤구나. 민서 방에 들어가. 오빠 컴온. 오빠 여기 씻다운. 이렇게? 여자친구랑 남친구랑 싸울 때 어쨌든 가장 안 좋은 건 회피하고 모면하려는 거는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당당하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알면 이거에 대해서 너가 섭섭했겠구나 아 그러지 않을게 라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걷다 대고 그 사과를 통이 안 차. 눈을 지지게 맞아보자 하고 패진 않을 거라는 얘기지. 내 얘기. 여자친구의 지금 섭섭한 감정을 공감해 보려는 노력이 가장 필요한 거. 이건 팩트입니다.